이성윤 지검장이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때문에 장모 사건을 재수사를 요청한 것은 언론이 이거는 명백한 그 잘못된 프레임이에요. 이성윤의 반격이 아니라 이성윤 검사장이 먼저 이 재수사를 지휘를 했었고 그 이후에 수원지검에서 출석 그렇죠. 요구가 아, 왔다. 타임라인이 바뀌었다. 그리고 먼저 여러분들 궁금해. 오늘 제목은요. 검찰 해체는 정치 검찰 해체는 시대 정신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검경 수사권 분리 처음에 시작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중대범죄수사청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정치 검찰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잠깐만 한 1, 2분만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장윤기 기자님의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단하게 검찰개혁 시즌1부터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처음에 우리가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뭐 공수처가 통과되고 사실상 검경수사권 분리가 처음에 일어났을 때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김부겸 행자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분리시키자. 그때 처음에는 완전한 검찰경찰 수사권 분리를 하려는 마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모든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그랬는데 검찰이 워낙 센 반발이 있다 보니까 그럼 6대 범죄수사처는 검찰이 가지고 있어라라고 하면서 박상기 장관이 그 당시에 한 걸음 물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좀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상 6대 범죄수사처가 특수부의 어떤 중첩되는 게 많기 때문에 못 이기는 척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6대 범죄수사처 중에는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중대범죄, 여러 경제사범, 마약 막 들어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경찰이 선거범죄를 놓지 않았다는 거. 그건 뭐예요? 정치에 개입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1차 검경수사권 조정이 올해 1월 1일 날 사실상 발의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검경수사권 조정, 즉 6개의 중대범죄 빼고는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한다가 되어 있는데 검찰이 하는 짓을 보니까 이 6개의 중대범죄수사처를 갖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검찰개혁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이 일어나게 된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는 나머지 6개의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도 이제는 폐지시켜야 된다. 딴 데로 이첩시켜야 된다. 그렇게 돼서 중대범죄수사청이 드디어 민주당이 발빠르게 들고 나온 거고, 그런 들고 나오는 과정에 민주당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게 된 거고, 이제 1월 1일 날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작했는데, 좀이 검경수사권 조정이 안착한 다음에 2차 검찰개혁을 가면 어떠냐라는 의견이 일부가 있었고, 그 와중에 아니다.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부딪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주당의 주류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을 해서 나머지 6개도 갖고 와야 된다는 그런 현재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장영준 기자님, 네.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부족한 거 좀. 네. 일단 뭐 거의 뭐 부족한 거는 없다고 보시면 현재 될요것 같고요. 스토리였고, 그쵸? 네. 스토리는 박상기, 딱 그게 맞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도 보면 드디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이 나와요. 그렇죠. 드디어. 안 나올 수가 없죠.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검찰 고위직을 거쳤던 분들이 뭐라고 탄식을 하느냐. 20대만 맞고 끝날 일을 100대까지 쳐맞고 무장해제되게 생겼다. 이게 윤석열이 해놓은 짓이다. 적당히 했어야지. 네, 적당히 하면 될 걸. 20대만 맞고 끝날 일, 100대까지 맞고 무장해제까지 당하게 생겼다라고 표현하는데 너무 정확한 표현인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윤석열만 쳐맞아도 되는데 모든 검찰이 지금 다. 그렇죠. 그렇게 된 셈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최근에 전직 검찰총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 장프로 요즘 뭐해? 아, 요즘 어떻게 장프로요? 돌아가나? 뭐 이러는데. 그분들 표현이 그래요, 항상. 네, 다 그. 목소리가 김치인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김태우 검찰총장 아니에요? 아니요. 그분은 그건 아니고, 하여튼 뭐 아니구나. 좀 그래요. 예. 근데, 그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 이런 게전 아니고. 검찰총장이 장영진 기자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예, 김태 그분의 목소리가 더 가늘어요. 에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뭐,
이렇게 장프로 요새 뭐 하나 이렇게 해요 그분은 목소리가 그래요. 네. 목소리 근데 그분은 아니고. 예, 그분은 아니고. 예, 예. 어떤 얘기를 들은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검찰을 붕괴시킨 게 돼버렸다. 제가 우리가 옛날부터 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붕괴시킬 거다. 윤석열에 의해서. 윤석열 때문에 망할 거다. 예, 네. 윤석열은 지키고 싶은지 모르겠으나. 그렇죠. 지킨다고 전할 일을 떠들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할 거다. 네. 왜? 윤석열이 결과적으로 검찰 조직을 붕괴시켰겠다. 나름 자기는 검찰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결과적으로 검사가 상관을 들이받는 문화를 보편화 일반화하고 말았다. 과거에는 그런 건 없었죠. 눈을 생각할 수가 없었죠. 정부에서도 그런 건 없었죠. 과거에 감히 누가 총장은 장관과 대통령을 들이받고 그렇죠. 중앙지검장과 반부패 부장은 총장을 들이받고 일선 부장검사는 지검장을 들이받고 야. 일선 검사장은 특정 검사를 모아가지고 그 지목을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하고 그런 거 보면 검찰들끼리 패싸움 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렇죠. 심지어 지금 수원지검 같은 경우에는 이정석 검사가 수원지검장을 수사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김학의 사건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문홍성 수검 수원지검장을 수사하는 사람이 예, 됐는데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이게 예. 무슨 이게 그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윤석열 때문이다. 이 윤석열 때문이다. 앞으로 검사 통일체 혹은 뭐 그에 준하는 조직 어린 반푸너치도 없다. 이제부터는 검사가 상관을 들이받는 일은 아주 일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검찰은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검사 종일체는 끝났고. 끝났다.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미 정치검찰, 그러니까 뭐 검찰이 정치검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기 그렇죠. 때문인데 그게 더 이상 똘똘 뭉쳐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만 나가는 그 순간에 되면은 검찰은 과거에 검찰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될 것이다. 네네. 그리고 좀 제가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요, 장윤 기자님에게 제가 좀 팩트 체크해 주고 싶은 게 지금 검찰이 자꾸 아니 언론에서 이성윤의 반격이래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이성윤이 뭘 반격을 했지 마치 그게 아니라 원래 이성윤 지검장은 재수사 요구를 요청을 그 전에 했는데. 마치 수원지검에서 이성윤 지검장을 출석 요구서를 보내니까 이성윤이 윤석열 장모 수사하라 이 타이밍 바뀐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뭐냐면은 네. 윤석열 그러니까 이성윤 검사장은 그렇죠. 그냥 순서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던 언론이 갑자기 관심을 가지는 척하면서 네. 마치 이성윤 검사장이 이 수원지검의 김학의 건 때문에 그렇죠. 반격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얘기하는데 싸움 붙이는 거예요. 자, 제가 볼 때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네. 미리 말이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첫째 질문 좋죠. 예, 네. 첫째 이거는 벌써 그 전에 이미 그렇죠. 예, 이미 그 검찰한테가 아니라 경찰한테 요청한 거고 네. 재수사를 요청을 했다라는 거는 뭐냐면 검찰이 수사를 이미 기소 의견으로 보낸 거를 네, 네, 네. 재수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수사를 이게 기소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윤석열 입장에서는 굳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성윤 검사장은 지금 장모권에 집중을 안 하고 있어요. 장모권은 행정도 안 써요 원래. 왜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다가 빠져나올 구멍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동안 많이 지워버렸대. 그렇죠.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서 이거는 여기에 신경 쓰느니. 차라리 다른 데 신경 쓴다. 부인권. 부인권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친윤석열 검사들 그 기자들도 그렇고 친윤 기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 예, 헛다리 짚고 있다. 저러고 있다가 나중에 한방 세게 얻어 터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예요. 뒤통수 맞았다라는 식으로. 이번에 그 임은정 검사의 그 중앙지검 그 검사 그 겸임 발령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어리버리 하고 있다가 큰일 났다! 라는 식으로 지금 나서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동안에 예가 많았던 사례예요. 겸임이 있더라고요. 네, 많았었어요. 사례가 엄청 많았었어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좀 떠들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과 친윤 기자들이 뒤통수를 맞았다고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조만간 또 하나 생길 겁니다. 그러면 장윤 기자님, 장모 사건은 눈 돌리기 사건이네? 어떻게 보면.
눈 돌리려고 한 건 아닌데. 제가 보니까요. 눈을 돌리는 형국이 돼버렸죠. 제가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요. 이 김건희 제가 또 그쪽에 취재를 한 적 있어요. 우연히. 네. 김건희 씨가 아무래도 유흥 그쪽에 좀 전문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검사들 사이에서 윤석열 총장의 얘기뿐만 아니라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김건희를 지키지 못하면요. 엄청난, 그러니까 김건희가 만약에 구속되거나 그러면 다 불 거라는 거예요. 아마 그럴 수도 있죠.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래서 제가 취재를 했더니 장모는 모른다는 거죠. 디테일한 거를. 근데 김건희는 안다는 거죠. 그 사실 부부 사이가 좋아서 자기 와이프를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김건희가 나가갖고 실질적으로 검찰에 수사를 받고 그러면 김건희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가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이루어졌느냐는 그 과거부터 장모가 아니라 김건희 씨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거다. 구체적이고 우리가... 디테일한 거래는 그렇죠. 라고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70대 그 장모가 그렇죠. 무슨... 장모가 이제 옛날에는 알고 겪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나이는 못 속여요. 예, 나이는 못 속이고 아무래도 딸이 보통 얘기가 아닌데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보면은 다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건 경찰이 거의 수사를 다 끝내놨기 때문에 기소만 하면 그만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면은 지금 그 김건희 씨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전시회를 할 때 여러 큰 기업들이 이렇게 협찬을 했잖아요. 협찬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들 이거는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아무리 낮게 낮춰 보더라도 김영란법 위반의 의심이 있어요. 윤석열 부인이 아니면 그런 뭐 누가 그렇죠. 누가 거기에다가 중앙지검 그 당시 중앙지검장이었으니까 그렇죠. 중앙지검장 부인이면서 차기 총장이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했겠죠. 그러니까 김영란법 위반을 그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뭐 그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장모나 그 부인과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무마해 준 사건들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네, 거기 있고 좀 짚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성윤 지검장이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때문에 장모 사건을 재수사를 요청한 것은 언론이 이거는 명백한 그 잘못된 프레임이에요. 이성윤의 반격이 아니라 이성윤 검사장이 먼저 이 재수사를 지휘를 했었고 그 이후에 수원지검에서 그렇죠. 출석 요구가 왔다. 그리고 타임라인이 바뀌었다. 그리고 재수사 요구가 그렇죠. 윤석열한테 불리한 사안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보고